심부화재는 7분간 쏟아져야 하고요. 표면화재는 1분간 쏟아져야 해요. 여기에서 조금 부연 설명 들어갈게요. 심부화재는 무엇이고 표면화재는 무엇이냐. 자, 법에 보면은요. 표면화재는 표면으로 불꽃이 있는 화재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돼 있어. 심부화재는 심부로 파들어가는 화재다. 이렇게만 법에 돼 있어요. 법에. 법이 좀 허술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건데 우리 학원에 보면은 심부화재는 중심부의 약자예요. 표면은 이제 껍데기란 뜻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표면화재는 B급하고 E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심부화재는 A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교해서 공부하면 쉬워지거든요. 설명을 할게요. 이 종이가 타면은 일반화재지요. 종이를 태워봤나요? 봤겠죠? 종이를 태워보면은요 겉에가 불꽃이 있죠. 근데 종이를 훅 불어끄면 불꽃이 꺼지면서 안에가 불씨가 남아있어요. 종이가 타고 있는데 훅 불면 불꽃이 꺼지죠. 근데 불씨가 이렇게 사이드에 남아있어요. 그게 심부화재예요. 표면에 불꽃을 제거해도 심부로 타들어간 화재가 심부화재예요. 근데 이제 A급 화재로 안 돼 있어요. 심부로 타들어가는 화재 이렇게만 돼 있어요. 심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중심부. 그래서 이거는 적을게요. 어려우니까. 표면 화재하고 배별되는 거죠. 표면에 불꽃을 제거해도 심부로 중자 들어갈까요? 중심부로 심부로 타들어가는 화재. 이게 제가 만든 용어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 한번 태워보고 나무젓가락 태워서 나무 이런 것들이 A급에 속하죠. 이런 것들이 심부화재예요. 그럼 심부화재에서는 전역 방출보다 국소 방출이 더 효과가 있겠죠. 한 부분을 쏘는 게. 그래서 심부는 잘 안 꺼지죠? 안 꺼지니까는 7분간 쏟아져요. 7분간. 7분이죠. 표면화재는 뭐예요? 표면은 껍데기에만 불꽃이 있는 거예요. 유리화재는 속에 불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겉에만 타잖아요. 그러면 E급 가스화재도 겉에만 타잖아요. 얘가 표면화재예요. B급, E급이. 그러면 이거는 표면에만 불꽃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쉬워져요. 소방용어사전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 사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자 소화기로 어떤 게 빨리 꺼져요? 표면에 불꽃이 있는 요거에 빨리 꺼지죠. 그래서 1분간, 1분이죠. 1분. 암기법이 71표인데 알고 외우는 거하고 모르고 외우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